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곽지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서 신경계산연구실, Neural Computation 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 연구실은 뇌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실험을 통해서 시냅스, 신경회로망에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호 측정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동물실험에서 측정된 신경회로망과 신경신호들을 기반으로 해서 뇌를 수학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를 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뇌과학의 기전을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는 불가능한 뇌 정보 처리 이론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부 때는 수학이 좋아서 옥스퍼드대학교 수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 몇 시간이고 수학 문제를 붙들고 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대학을 가보니 정말 다양한 분야의 수학 학문이 이제 응용 분야와 순수 분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응용 분야 중에서는 물리학, 지질학, 생리학, 그리고 생물학, 유전자학 등과 같은 많은 수학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학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지, 뇌를 수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석사 과정 동안에 여러 신경과학 분야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다가 수학이 신경생리학 분야, 특히 전기생리학, 전기신호를 측정하고 이제 그 신호에 어떤 정보가 이제 담겨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박사 과정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뇌신경과학과 뇌를 수리적으로 모사하는 모델링 분야를 이제 융합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슬러 올라간다면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신경과학, 생리학 연구를 하여서 학부, 석사, 박사 동안 했던 연구 분야들이 융합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저희 현재 연구 분야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존 오키프 교수님과 메이블 모서, 에드바드 모서. 존 오키프 교수님은 장소세포를 발견하셨고, 메이블 모서와 에드바드 모서는 격자세포를 발견하셔서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장소세포라 함은 우리가 해당 공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리고 격자세포는 우리 공간 안에서 좌표마다 신경세포가 활성이 되는 이런 세포들인데요. 이런 세포들이 있다는 것은 공간의 모든 정보가 뇌신호로 변환이 되어서 장소정보 처리를 하는 기능을 가지는 센서들을 기반으로 세포가 활성이 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거리 센서가 있고 스피드 센서가 있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이런 센서들이 있는데 GP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 뇌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뇌에서의 장소정보 처리 회로를 연구하게 된다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길찾기를 하는지의 과학적인 기전을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뇌를 모사하는 자율주행 로봇 아니면 AI를 개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 기억이 쇠퇴하는 것이 가장 큰 병리학적 증상인데요. 치매 환자들이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길찾기입니다. 집을 나가서 내가 집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길찾기 능력이 저하가 된다면 치매의 어떤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길찾기 신경회로를 잘 연구를 하게 된다면 치매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술이 향후에 많은 과학적 발전에 기반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자로서 가장 궁금한 것은 외부의 어떤 감각이나 외부의 공간에 대한 정보가 뇌 신호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걸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뇌신경 신호들에서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이제 추출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그거를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 코딩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면 특정 사람에게 아니면 동물에게 뇌 자극을 줌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물의 뇌 신호를 기반으로 하여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 신호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 자체를 뉴럴 코드, 신경 암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해독이 되는 것, 디코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뉴럴 코드, 신경 암호를 해독하게 되면은 특정 감정이나 감각을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고, 신경 암호가 해독됐다는 전제 하에 텔레파시는 아니지만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 같은 형태를 가지고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아바타에게, 아니면은 참물에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 때 수학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뇌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수학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심리학,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철학, 임상,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야지만 뇌과학을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적인 과학이 말 그대로 커넥트가 되어서 뇌과학 연구를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